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신트라고 하는 것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모으는 그런 검색 서비스. 대표적으로는 구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단이라고 하는 서비스, 센시스라고 하는 여러 외국 회사 서비스들이 있는데, 요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 현재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그런 B2C 형태로 학생들한테, 그 다음 일반 사용자들한테 하는 것은 현재 베타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할것 같습니다. 요 앞에서 쟤는 이제 쇼단이나 센시스트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사실 사용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외국 쪽 서비스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한국에서 좀 제한돼 있거나 아니면 트래픽 제한들이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가지고 제가 교육 때쓸 때도 항상 고생을 했는데, 이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좀 개발을 했고요. 우리나라 정서에도 맞고, 그 다음에 트래픽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들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교육과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서 쇼단이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하고 사용했다면은 좀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겠지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들을 가지고 크롤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예, 그런 기능에 맞춰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어떠한 인증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퍼블릭하게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서치를 하겠다. 그래서 서치 기능들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상당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보들을 이제 검색하는, 우리가 검색했던 IP 기준으로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기능들, 도메인 기준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들, 그 다음 이미지 정보들을 저희가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공개된 것 중에서 이제 스크린샵이 되어 있는, 예, 그러한 정보들을 난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이스프로이트, 우리가 모이해킹이나 그 다음에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이스프로이트라고 하는 정보들은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격 코드 형태들, 그 다음에 CV 정보들을 취약점 기준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보들을 어떤 기준점을 두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보시면은 뭐 취약점이나 그 다음에 IP의 현재 상태 정보들이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HTML 엘리먼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맵 정보, 어떤 지도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 개발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API를 지금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파이썬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또 API 정보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센시스나 쇼단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데이터 자체들은 굉장히 크리미널 IP가 성장을 하고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런 정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때 이렇게 태그들이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이제 편하죠. 우리가 센시스 같은 경우에도 태그들이 있지만은, 센시스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IP 포트 서비스,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알만한 것들. 그다음 웹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 같은 경우나, 그다음 페이컨 정보들, 그다음 HTML 메타 정보들, 이런 정보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후이즈를 통해서 어떤 나라, 그다음에 컨트리 정보들이나 오거니제이션 정보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의 키워드 정보들이 여기에 탑으로 나와 있는데, 리드 버킷, 아니면 웹캠, 그런 정보들도 노출 여부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약점 분석이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과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한쪽에 우리가 키워드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후에도 자세히 좀 보겠지만은, 사실 쇼단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검색할 때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검색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검색 결과들도 요즘 CV 정보들도 그게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 이렇게 확인을 둘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하지만은 요 데이터 정보들, 여기서 크리미널 IP에서 나온 정보들을 보시면은 최신 CVE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추가적인 어떠한 정보 검색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런 정보들, 그다음에 탑포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든 이제 쇼단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쇼단하고 유사한 것들이 중국 쪽이나 여러 회사, 그다음 뭐 센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센시스가 먼저 이제 개발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의 다 UI는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시나 한국 교육에서는 한국에 맞는 그런 정서들, 글로벌에 맞는 그런 걸로 UI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각각의 서치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도메인 기준으로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맵 기준으로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미널 IP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클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난더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클릭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웹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다, 정보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살펴볼 것들, 페이지들을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좀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 이런 타임라인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누군가 뭔가 정보들을 확인했던 정보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배너 정보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정보들을 어떤 그 시간대별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맵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더더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최신 정보들을 또 스캔을 바로바로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안전하다 여부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정보 같은 경우는 아까 검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정보가 Lookup by IP Address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제거 외부 IP 대역 기준으로 바로 서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죠. 트래픽들이 들어오는 부분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고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정보들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같이 사용하는 IP 대역이죠. IP 대역인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키워드 정보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보들을 보시면서 이게 취약한 여부들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 정보들도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태그 정보들 같은 경우도 각각에 따라서 저희가 태그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필터를 해가지고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가 넷캠이라고 하는 것들로 태그를 정보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업데이트한 것들도 속도들도 보시면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 정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미지 노출되어 있던 정보들, 그러니까 스크린샵이 있는 정보들이에요. 예, 그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숫자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한번 다른 그런 오신트 정보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숫자 그런 것들도 이 데이터가 얼마나 잘 모아져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정보들이 우선적으로 많아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통계나 그런 것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모이해킹 관점이나 이제 침해 사고 분석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발자들도 자동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수 있는가 이런 관점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좀 베타 서비스, 현재는 로그 여러분들이 가입하면 베타 서비스로 상당히 많은 용량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서치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들을 많이 끌고와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가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